썸네일 각 나왔죠? 가라. 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 바로 한국에서 굉장히 큰 벼메뜨기 농장에 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주로 먹이곤충으로 쓰고 있는데, 해외에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메뚜기나 귀뚜라미를 먹이로 많이 쓰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메뚜기 농장이 생겼습니다. 친환경적인 벼메뚜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죠? 자, 짜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안에 바로 벼메뚜기 알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걸 직접 다 산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공부화시키기 위해서 챙겨놓은 거라고 하시네요. 알이 어딨어요? 여기요. 그게 알인가요? 이게 알이라고요? 알이에요. 난개라고 불리는 알입니다. 난개. 여기 안에 알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네. 색깔이 거의 요 갈색이랑 비슷하겠는데, 이게 난개가 이제 악요질의 물질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네. 겉에는 딱딱해서 외부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안에 지금 갈색으로 이제 거의 쌀알보다도 더 작은 이제 알들이 그쵸. 있는데, 이게 이제 부화가 되면은 연한 노란빛으로 변했다가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이제 여기 하나하나에서 이제 메뚜기가 부화가 되는 벼메뚜기 알은 지금 처음 봐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네, 지금 이거는 알을 받아놓은 게 없어서 지금 식품들이 있는데, 아, 원래는 식사하시는 거. 이제 음료수나 뭐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여기에 꽉 다, 겨울 되면은 여기에 꽉다 차있죠, 저는 혹시 여기 있나 해서, 네, 착각했네요. 여기는 바로 비밀의 방. 응, 아니고. 야, 지금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기 안에 나비랑 애벌레랑 메뚜기랑 풀무치랑 파충이랑 다 있어요, 그냥. 와, 파충이 이 친구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와, 멋있는데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친환경으로 벽화식물만 먹어서 살아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는, 우리 아버님 세대에 많이 드셨던 추억의 그 메뚜기과 중 하나입니다. 이 파충이 알인데, 오, 얘알 커요. 오, 얘알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약간 스펀지처럼.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렁이 약간 뭉개놓은 것 같아요. 얘네들 풀무치인가요? 더 이제 크죠. 와, 크다. 짝짓기 지금 계절이라서 많이 하고 있어요. 확실히 크다. 여기 짝짓기 하고 있는 풀무치 친구들. 우리나라 메뚜기과에서 제일 크지 않나요? 얘가? 그쵸? 방앗개비랑 와, 얘네 짝짓기 다 하고 있네. 손가락 이 정도. 귀뚜라미 대짜리보다 훨씬 크죠? 저도 집에 기르는 파충류한테 한번 먹이고 싶네요, 진짜.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풀무치 성체 암컷입니다. 지금 짝짓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사람들이 식용으로도 먹기도 하고 먹이곤충으로도 쓰이는 미래 제2의 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남기시는 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틀린 거예요. 이건 또 풀무치 알이래요. 와,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똥같이 생겼는데 똥 묻은 알이에요. 예, 알 맞아요. 똥 묻은 알. 실제로 만지면은 살짝 말랑말랑하고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가볍네요. 풀무치는 한 50마리 정도가 여기서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식물을 쫙 기른 다음에 옮기시는구나. 여기가 지금 우리 벼메뚜기 양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식물을 기르는 중이네요. 옥수수랑 뭐 이렇게 벽화식물 이런 걸 기르고, 이쪽은 보시면은 잘 보면 벽에 막 붙어 있잖아요. 이게 한번 출하를 하고 나서 이제 뼈대만 남은 곳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짱 커요. 아무나 할수 없는.
정글이. 아, 그러네. 정글이네. 지금 거의 키높이까지 있는데요? 아, 이렇게 갉아먹는구나, 친구들이. 안녕. 아,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내가 와서 방해했네. 어, 지금 제 키 높이만큼 제 키보다 더 높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시나 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나라 국내 최대로 키우시는 사장님께서 오픈을 처음으로 해주신 거라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 친구들을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 애완동물한테 먹이로 써도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혁명이죠. 우리나라 먹이곤충의 혁명이죠. 제가 먹어도 되겠는데. 야, 어, 왜 안 도망가? 야, 가. 아, 내가 좋은가?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바로 벼메뚜기입니다. 야, 카라니까? 가. 와. 이게 와, 오, 야, 왜 뛰어다니는 거 봐. 휴. 와. 쭉. 이렇게 치면은 엄청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야, 진짜 많아. 날라다녀.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많은 친구들이. 와, 저기 봐. 요거 보이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날아갔는데 그런 걸 찍으시면 멋있겠네요. 네. 자, 날라라. 오, 오, 야, 툭툭 친다. 야. 여기다가 레오파드 개코랑 카멜레온 풀고 싶다. 엄청나게 커지겠는걸? 자, 이 친구들이 미러미나 귀뚜라미보다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해가지고, 아, 가져가야겠네요. 아, 자, 여러분들 이게 사장님께서 직접 키워서 식용으로 만든 건조 맞죠? 건조고 한 번 더 볶았어요. 와, 사장님 이거 많이 드시나요? 오, 어이구, 이게 아버지가 맨날 옛날에 이거 다 먹었다고 막 귀뚜라미니 뭐니 다 먹었다고 맨날 하시는데, 이 추억에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메뚜기 먹어봤어요? 어, 이거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아빠도 먹어봤어? 물어보세요. 많이 먹었다고 하실 겁니다.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미럼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용곤충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먹으니까 맛있네. 맛있다. 아, 짜잔.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국내에서 한 번도 출시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벌써 한 2년 정도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벼메뚜기를 집에서도 먹이 공급을 쉽게 해주면서 키울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연구한 끝에 사육 키트를 출시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미스터 메뚜기라는 곳에서 구매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 바닥에 바닥재가 이렇게 산란할 수 있고 습도가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정확히 무슨 식물이죠, 사장님? 이거는 이제, 네,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는, 네, 잔디 종류의 식물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육 세트에서 적합하게 이제 이 식물을 이제 기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메뚜기 사육이 집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런 먹이 식물 때문인데, 이제는 이런 사육 세트 안에서 먹이 식물을 따로 이제 넣기 때문에 손쉽게 집에서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메뚜기를 사육할 때 이제 특징은, 이제 메뚜기는 햇빛을 봐야 되는 곤충이기 때문에 이런 메뚜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집에 창가나 베란다 뭐 이런 햇빛이 드는 곳에서 키우시고, 만약에 햇빛이 드는 곳이 없다면은 빛이 밝은 곳에서 사육을 하면은 손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말 엄청 잘하시는데요. 지금 얘가 이거 먹고 있네요, 진짜. 오. 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으셨죠?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 아마 사육 키트나 우리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손쉽게 집에서 기르셔서 우리 파충류 애완용으로도 기를 수 있고 반대로 먹이곤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조만간 우리 곤충화문이 샵에 풀무치나 벼메뚜기 만약에 출시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우리 사장님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먹이곤충에 대한 인식
어쨌든 해외처럼 메뚜기가 우리 한국에도 조만간 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더라면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미메 미메 다 같이 외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오. 오. 자, 먹어라. 아, 아이고 잘 먹네. 옳지. 좋았어요. 자, 친구한테도. 오. 오. 늑대거북이가 먹어요. 잘 먹는다. 친구야, 이거 먹자. 오. 오, 다 잘 먹네.